제가 사는 강원도 평창 생태 마을에는 제가 황토즙을 전아서 암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벌써 한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에 우리 집에 암 환자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5월 달경에 오셨는데 완전히 얼굴이 새카마신 분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간까지 다 암이 전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신부님 마지막으로 황토즙이 좋아서 왔노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좀 살려달라고 내가 무슨 재주로 살려줘요 제가 그래서 좀 우리 집에 내가 행복론 강의라니까 행복론 강의 좀 들으라고 근데 마침 그때 암 환자들이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 환자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10분이 다 웃는데 그 자매는 안 웃는 거예요 왜 안 웃느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 강의가 재밌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2시간 내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내가 자매님을 불러서 자매님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자매님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자매님 지금 근심 걱정은 3개월에 죽는다는 거 걱정을 하는데 3개월에 죽을지 3년 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하루를 즐겁게 살면 된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느님이 먹여준다 솔로몬도 들에 핀 나리꽃처럼 영화롭게 입지 못했다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오늘 수고는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일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막 자매님한테 혼을 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틀 동안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 나한테 혼나갖고 나한테 위로받을 줄 알았더니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이제까지 하느님의 5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기도 시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부터 이 자매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웃고 막 그 동료 환자들하고도 산책 다니면서 웃고 사람이 웃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얼굴은 까맣게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항암을 하러 여기 암센터로 왔어요 항암을 뭐 거의 5년 동안 암하고 투병을 했으니까 항암을 이제 한다고 10일 있다가 온다는 자매가 가자마자 6일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그러니까 신부님 자기가 5년 동안 항암을 하는 동안 정말로 매번 토하고 매번 울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이번에 가서 항암을 했는데 안 토했대는 거예요 안 아팠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내가 하느님한테 매번 감사했대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아프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토하게 해주셔서 계속 그리고 6일 만에 내가 살 때는 평창이다 그리고 평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끝나자마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후배 암 환자들이 오면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가 데리고 다니면서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자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은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아이들이 환경 교육을 받으러 한 4천 명 정도 와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사실은 다 집으로 보내요 그 자매도 이제 전라도 순천뿐인데 가시라고 가셨다가 방학 끝나면 오라고 자기는 안 간다는 거 내가 살 때가 여긴데 어딜 가냐고 그래도 갔다가 오시라고 그리고 자매님 이하 암 걸리신 분들 다 집으로 보냈어요 8월 달이 되면은 전에는 밀린 강의가 많아갖고 여름방학 끝나면 전국으로 강의 다니냐고 정신이 없죠 암 환자들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어요 그 자매를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제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달이 됐는데 형제님이 전화를 하셔서 베드로인데 신부님 저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때 전화한 거는 이제 이미 세상 부인이 떠나갖고 이제 장례 치르고 사모하고 49제 하고 그러나 안 되면 이제 내 생각이 나서
대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이제 돌아가셨고 다 장례 끝났고 어디다 모셨고 그래서 신부님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 어떻게 됐느냐고 나는 이제 어디다 묻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 형제님이 신부님 우리 마누라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서울에 가서 그 암 저기 뭐야 그 방사능 치료하려고 갔는데 그 암세포를 검사를 했는데 신부님 글쎄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물론 또 하느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하느님이 불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불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 미국에서 어떤 박사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죽으면은 죽었다가 나도 이제 그 본당 사목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거의 똑같아요. 딱 죽을 때 그냥 터널 같은데 빛을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전생애가 다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분들 병자성사 해보면서도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축하한다고 근데 산책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예. 그래갖고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우리 집에 이제 은퇴 신부님들이 자주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은퇴 신부님들 장어를 사드린다고 내 차에 모시고 가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젊은 여자야. 신부님 84살 먹은 신부님 73살 먹은 신부님을 내 차에 태고 운전을 하고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번호야. 근데 저쪽에서 너무 이쁘고 젊은 여자가 신부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목소리 너무 이뻐. 그래서 아 실례하지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섭섭해요 제 목소리를 벌써 잊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 마리아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야. 아니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이뻤느냐고 입만 말만 하면 울음을 물었거든요. 신부님 나 죽으면 안 돼요 이랬던 자매인데 이렇게 밝은 목소리냐고. 아 신부님 제가 요즘 너무 건강이 좋아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재작년 5월 달에 내가 전라도 여수에 강의를 갔는데 문수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 자매가 순천에서 온 거예요. 갓김치를 담아서.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 뭐가 행복하냐고 하니까 드디어 파마를 했다는 거예요. 암환자들 꿈은 파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자매가 이뻐요. 되게 암 걸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뻐요. 암 걸린 사람들이 왜 이쁜지 알아요? 이쁘니까 승질을 못 내잖아요. 이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다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다 참고 그게 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사느냐고. 참 예쁘게 생겼어. 그 많은 분들 중에 딱 마리아 자매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몰라보더라고. 얼굴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나를 끌어안으면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매는 딱 끌어안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꽉 차있는 거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는 분이 지금 3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다가 살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늘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 신부님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나.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화가 나요? 남편, 아내, 자식들 때문에 화가 나죠. 이 자식들하고 관계를 보면은 자식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화나면 자식들한테 뭐라고 폭언을 쏟아붓느냐면은 다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어. 그러죠?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화로 키우면 그 화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용산 전자랜드에 내 후배 신부가 전축을 산다고 해서 전축 사러 갔어요. 그때 2월 15일경이었어요. 졸업 시즌이었어요. 전축을 사러 갔는데 그날 아마 아들이 이제 졸업을 했나 봐, 중학교를. 그래갖고 컴퓨터를 사준다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엄마는 100만 원을 들고 나오고 아들은 그 컴퓨터 앞에서 1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자꾸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엄마하고 하니까 엄마가 슬슬 열받는 거지. 아들이 그냥 100만 원짜리 사면 좋은데 150만 원짜리 자꾸 산다고 우기니까 엄마가 너무 열받으니까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들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쫙 소리가 났어요. 난 전축 사다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때린 거 엄마가. 그래갖고 내가 그 모자가 하는 게 하도 신기해서 전축 사는 걸 관두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나.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잃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지금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그러지 말고 아줌마라고 불러. 내 말 그렇게 안 들을 거면 아줌마라고 불러. 나 지금부터 네 엄마 아니야. 얘가 그냥 귀싸대기를 맞고 얼마나 창피해.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막 울더라고 얘가. 그런데 막 울더니 계단에서 막 울더니 얘가 착한 애예요. 막 한참 생각했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미안해 내가 100만 원짜리 샀게. 분명히 그랬거든 아들은. 근데 엄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야. 그러니까 엄마가 웬만한 엄마는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마음을 돌려줘서 그리고 내가 때린 거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엄마는 완전히 이게 정신이 나간 엄마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의 새끼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왜 자꾸 엄마라고 부르느냐고. 여러분 그 아이가 그날 컴퓨터 얻어갖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가 엄마가 컴퓨터 사준 거 생각할까요? 귀싸대기 맞은 거 생각할까요?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컴퓨터 봐 아무 생각 안 해. 때린 것만 생각나요. 그런데 부모는 참 이상해요. 자식한테 때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맞은 것만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해. 나중에 만나면은 이게 영 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자식들이 화가 나갖고 만약에 내가 때렸다 늙어서 호강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며칠 전에 중국에서 한 엄마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막 발로 차고 막 때리는 거 보셨죠?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화로 키우면요 걘 나중에 그 엄마한테 화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식들한테 많이 더 화가 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 공부 안 하고 딴짓 한다고 사춘기 때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더욱이 눈 동그랗게 뜨고 부모한테 덤비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그냥 문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으면은 속에서 불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라면서 사춘기 때는 그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춘기 때는 방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춘기 때는 자기가 방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은 권리예요. 방황하는 게 혼란스러운 게. 근데 엄마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 내가 좀 마음이 산란하고 그냥 몸도 막 변하고 그냥 정신도 이상하고 여자 보면 가슴이 흥분되고 막 그래갖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갖고 그냥 마음이 산란하고 오늘은 학교를 하루 접고 명동에서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다. 학교를 하루 안 갔어. 학교 선생님이 엄마한테 애가 학교 안 왔다고 그냥 찾아보니까 명동에서 그냥 애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엄마 미치는 거죠. 엄마 뭐라 그래? 예, 너 방황은 나중에 지금 공부하고 방황을 엄마가 명동에서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얘는 방황할 자격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요 부모를 마귀로 보는 거, 마귀로. 자기를 괴롭히는 마귀로 보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욕심만 포기하면요 자식들하고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 자식이 몸으로 살 놈인지 머리로 살 놈인지 빨리 판단해야 돼요. 우리 집에 이것도 한 3년 전 얘기인데 요셉이가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진 아이예요. 근데 그냥 대학을 떨어진 지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치는 거지. 애를 보면 대학도 안 들어갔지 새벽 4시까지 컴퓨터 게임하지 낮에는 1시에 일어나지.
그냥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강원도 평창에. 근데 살이 얼마나 쪘는지 애가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눈이 살이 쪄갖고 이 눈두덩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우리 애가 문제라고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내가 애를 보니까 이 눈두덩이 찢어진 눈두덩 사이로 개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애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애는. 근데 애가 살이 얼마나 쪘는지 100kg인지 110kg인지 120kg인지 130kg인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생태 마을의 저울은 100kg까지 밖에 재는 게 없거든. 올라가면 막 뱅글뱅글 도는 거 저울이. 그래서 내가 고추 빨 때 방앗간에 나갈 때 달아봐라 그래서 달아봐. 그랬더니 얘가 몇 킬로가 나냐 130kg가 나서 130kg. 그래갖고 일단은 하여튼 놔두고 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엄만 갔어요. 엄만 가고 근데 애가 참 건강한 애예요. 정신도 맑은 아이고 부모 입장에서 문제인데 내 눈에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너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래갖고 이제 다 큰 애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관리장한테 물어봤어요. 걔 어떠냐고 요셉이. 그랬더니 관리장이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문제라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 생태마을의 관리장은 넘버원이라는 거.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일을 잘하냐 하니까 애가 힘이 좋아갖고 물건도 잘 게으름을 안 핀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여러분들 얘가 몸으로 살래요? 머리로 살래요? 몸으로 살래죠? 몸으로 살래를 머리로 살라고 그러면 얘가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안 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몸으로 살지 머리로 살지 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애가 너무 괜찮으니까 6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앞에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래프팅을 합니다. 그래서 래프팅 가이드를 자격증을 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래프팅 가이드 팀장이 신부님 다른 아이는 다 따도 얘는 못 땁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 자격증 체육학과 애들이 따는 거거든요. 배를 뒤집었다가 폈다가 강물에 뛰어들어갔다가 강물에 또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130kg짜리가 강물에 한번 빠지면 그만이지 어떻게 자격증을 땁니까? 그래도 우리가 협회 사람들하고 잘 아니까 좀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좀 따게 좀 해라. 그래갖고 가이드를 자격증을 보냈는데 얘가 금요일날 따갖고 왔어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땄냐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비가 오지 않아갖고 배가 강바닥에 단 거야.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자격증 따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이드를 하는데 인기가 최고예요. 최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9월 달에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아들이 130kg짜리니까 116kg가 된 거야. 살이 홀쭉 빠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공부하러.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우리 집에 4년 동안 일하면은요 돈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일하면 돈 주거든요. 그럼 그 돈 모아갖고 사업을 해도 얘는 잘한 애예요. 꼭 공부로 승부 걸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신부님 우리 애가 몸으로 살랜지 머리로 살랜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놈들은요 다 몸으로 살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애들은 다 몸으로 살 애들이야. 독일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갈릅니다. 대학 들어가래 아니면 기술 배우래. 그래갖고 갈러도 학교 선생님이 갈러놔도 우리 애가 왜 이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따지는 부모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은 그게 내 아이가 몸으로 살고 손으로 기술로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살도록 도와준대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 내가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한테 강의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연수원에 가서.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면 지금 학부형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이 아이들의 한 25% 정도밖에 안 된대요.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애들도 많지 않고. 미국은 뉴욕 잘 사는 데가 대학 졸업하는 비율이 60%예요. 60%.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지금 입학하는 게 몇 프로냐면 92%예요. 아무나 다 대학 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러니까
독일은 몸으로 살 애들이 75%야. 그렇죠? 그다음 미국은 몸으로 살 애들이 40에서 50%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92%가 대학, 미국은 또 미국이나 캐나다는 60%가 대학에 들어가도 졸업하는 건 그중에 반밖에 못해요. 다 졸업 못해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니까 입학은 물어봐도 졸업은 물어보는 게 아니래요. 졸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2%가 들어가면 92% 거의 다 졸업을 하는 거야. 우리는 몸으로 살 애들이 8%밖에 안 돼. 머리로 살 애들이 92%고. 공장에, 농장에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92% 중에 취직을 다 합니까? 4, 50%밖에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40%는요, 한량으로 남는 거예요. 취직도 못하고. 그럼 그거 그 자식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불이 나죠?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머리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몸 쪽으로 가자. 그래갖고 농사를 가르치든지 기술을 가르치면은 걔 벌써 취직해갖고 일했을 거예요. 근데 다 우리의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아이도 망가뜨리고 부모도 망가지고 그래갖고 돈 쏟아냈느냐고 노후 대책 연금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 국민이 그냥 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이 교육제도가 화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자식 때문에 화나죠. 그런데 이 부부라도 서로 사이가 좋으면은 좋은데 엄마들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남편한테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남편이 외로운지 힘든지도 몰라요. 근데 자식들은 부부가 막 사랑스럽고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부모를 본 자식들은요 안정스럽게 자란대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막 이러는 자식들은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부는 안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부부는 한 번도 부부 싸움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이 뭐 술 먹자고 고등학교 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갖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뭐 어떻게 부부가 싸우느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나는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집에 붙어 있은 적 있어야지 그걸 보는 거 아니냐. 어쨌거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참 불쌍해요. 돈은 죽어라 벌지만 그 돈을 마음 느긋하게 써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식들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 되다 보면은 30에 결혼해서 시집 장가 갈 때까지 60대까지 노예같이 사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이에요. 이 남자들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남편들을 신경 한번 써줘 봤어요. 정말로 정말 남편 정말 정말로 남편을 왕대접 해줘봤느냐고.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만 원 주는 사람 있어요? 길 가는 남자가 당신 예쁘다고 만 원 주는 남자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편은 그냥 한 달에 뼈가 빠지게 벌어갖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감사는 안 하고 뭐 그냥 남의 김치찌개도 그냥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못 끓이고 그냥 자식이라고 있는 거 학원 다니다 보면은 밤 12시에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고는 있지만은 다정한 자식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또 사춘기만 되면 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부드럽게 합니까? 반항하고 틱틱거리고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갈 데가 없는 거. 그래서 40대 남자들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데 우리나라 여자보다 몇 배가 많이 죽느냐면 3배가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40대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외로운 거죠.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야. 난 우리나라 여자들도 불쌍해. 이게 다 교육 때문에 그래. 교육 때문에. 자식이 막 사춘기 때 막 생 난리를 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몇 살이 될까요? 45, 50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식은 사춘기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갱년기야.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돌봄이 필요한 나이예요. 막 피부 처져요 안 처져요? 눈두덩 처져요 안 처져요? 눈가 처져요 안 처져요? 볼 처져요 안 처져요? 이깔 처져요 안 처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지는 거 거울에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면 어떤 얼굴이 되냐면 이런 얼굴이에요. 사람은요 눈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고 입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이 되면은 이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할 때 어떻게 연필을 막 위로 그리잖아 이렇게. 근데 50이 되면 연필로 그려도 결국 어떻게 돼요? 끝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갱년기의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 번뇌 뒤로하고 감추고 희생합니다. 묻어두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지금 뭐 생리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냥 정신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러분들. 갱년기 시작되면은. 그렇죠? 지갑은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 참 많죠. 그러니까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더욱이 50이 되면은 뭐에 걸리느냐면 빈둥지 증후군에 걸려요. 자식 공부하러 나가고, 그렇죠? 남편 돈 벌러 나가고, 자기는 50 되면은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자기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봐도 화가 나고, 몸에는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고 힘은 흘러 넘치고. 그러니까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50 넘은 여자 중에 여자 같은 여자는 없고 전부 다 깡패 같은 여자들만 있는 거야. 50 넘은. 그래서 나는 이 부부들 보면은 참 재미난 게 성당에서 내가 보면 얼굴도 예쁘고 정말로 상냥해요. 아, 이 음식 반찬도 맛있게 하고. 그럼 남편하고 술 한잔 하면서 형제님 행복하다고 저렇게 이쁘고 상냥하고 괜찮은 여자랑 살아서 정말로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부러우세요? 아우 너무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하고도 애정을 쌓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꽉 차 있으니까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우리 사회 안에서 막 서로 죽이고 뭐 내다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화가 나면은 어떻게 이 화를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화를 다루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면 예수님만 보면 돼요. 우리가 인생이 답답할 때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당시 2000년 전에 여자가 가늠을 했다. 이건 당시 중동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돌로 쳐서 그 여자가 돌에 맞아갖고 쓰러져갖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여요. 이번에도 중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진을 보니까 진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그 이번에 이 중동에서 그런 분은 남자하고 팔짱 끼고 나갔는지 그냥 외출했다고 그거 이유 하나로 그 처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어. 중동에서 이 여자들은요 다 싸고 다녀요. 싸고 다녀요. 그만큼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늠을 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화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 여자는 여러분들 예뻤겠어요 안 예뻤겠어요? 예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늠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여자 몸매는 어땠을 것 같아요? S라인에 S라인. 이게 벤지 엉덩이인지 구분도 안 되는 여자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대낮에 가늠하다가 붙잡혔다. 남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막 눈이 뒤집어져갖고 예수님은 안 그래도 예수님한테 별렀어요. 왜? 요한복음 7장에 귀에만 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 사건이 8장에 일어나요. 8장에. 그러니까 모두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분하고 율법 1.1핵도 없어지면 안 된다
이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패댕기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여자 간음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너무너무 흥분해 있는 거야.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눈이 확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셔요. 흥분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막 싸워. 내가 말리로 들어갔어. 말리로 들어갔고 말리로 들어가면 나중에 흥분한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면 나중에 몇 명이 싸워요? 세 명이 싸워요.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 예수님 딱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해 있어. 그러니까 상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꾸도 안 하고 바닥에다 뭘 쓰세요. 땅바닥에 뭘 쓰세요. 참 위대한 행동이죠. 흥분을 가라앉을 때까지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저는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는 본당 신부를 10년 동안 했는데 다행히 한 번도 뭐 교우들끼리 뭐 서로 싸워갖고 패가 갈린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음에 이제 한번 본당에 나가면 주교님한테 가서 꼭 부탁하고 싶어요. 주교님한테 난 어떤 본당에 나가고 싶냐고 부탁을 하고 싶냐면은 성당이 두 패로 나눠져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나 보내달라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뭘 하고 싶으냐면은 내가 이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발령받아 갔단 말이야. 딱 발령받아 가면은 양쪽 회장들이 딱 올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저치들이 우리 성당 돈 다 빼먹었다고. 또 이쪽 회장들은 저치들이 우리 성당 분위기 다 깬다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흥분이 돼갖고 오면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제관 방바닥에 뭘 써보고 싶어. 나 그거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남편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남편이 흥분돼갖고 너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대하느냐 그래갖고 싸우자고 문을 열고 딱 들어와갖고 딱 봤는데 남편이 흥분을 했어. 눈동자를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그러면은 부인이 그래 나도 할 얘기가 많다 해보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우고 귀싸대게 맞게 돼 있어요. 왜? 말로 싸우면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남자는 왜냐하면 여자는 하루에 2만 5천 마디를 하고 남자는 하루에 1만 5천 마디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운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서 수녀님을 이긴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흥분해갖고 딱 나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대꾸하지 말고 방바닥에 뭘 쓰세요. 뭐 할 때까지? 남편 흥분 가라앉을 때까지.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다른 뭐 아주 신학교 있을 때 뭐 많이 배웠죠. 뭘 쓰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뭐 별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흥분은 가라앉고 사건만 남은 거야. 사건. 그래갖고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은 상태.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나도 열만 심으면요 웬만하면 흥분이 가라앉아요. 그 열을 못 쉬어서 흥분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음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제 흥분이 가라앉은 것 같아. 그러니까 딱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기가 막히세요. 다시 땅바닥에 뭘 쓰세요. 이게 뭐냐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여러분들 만약에 자식을 막 혼냈어. 너 한 번만 더 게임하면 엄마가 저 컴퓨터 부셔버린다고. 그리고 너 문 열어놔. 그리고 문 열어놓고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아들은 게임 하나 안 하나 한쪽 눈은 게임 하나 안 하나 보고 한쪽 눈은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아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겠어요? 더 욱하는 게 생겨요. 한 번 혼냈으면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땅바닥에 뭘 쓰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느냐 하면 다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고개 안 돌리시고. 그리고 다 떠났어.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 고개를 들어서 혼자 남은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여인아, 네 죄를 묻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 그들이 만약에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으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죄를 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여자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묻지 않겠다.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 사람을 용서합니다. 첫 번째, 죽이다고 덤비는 바리사이들을 용서하고, 가늠한 이 여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나는 어기로 온 것이 아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당신까지 용서한 거야. 다시 말해서 흥분이 가라앉으면요, 문제 해결은 다 돼요. 흥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흥분은, 화는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숨을 잘 쉬어라. 이거는 모든 화를 조절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숨을 잘 쉬어라예요. 화가 나면은 숨이 가빠져요, 안 가빠져요? 가빠지죠? 씩씩거린다 그러죠? 이게 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숨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었다 그래요? 숨을.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생명을 쉬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숨을 잘못 쉬면 생명을 잘못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숨은 어떻게 내 몸으로 들어와서, 코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해서, 이 위로 해서, 그 다음에 단전, 배꼽 아래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게 숨이에요. 그래갖고 온전히 산소 공급이 온 장기 안에 다 돼야 돼. 근데 화가 나면 여러분들 숨을 어디다 걸어놓고 쉬어요? 목에다, 목줄에서 딱 걸어놓고 싸우잖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 네, 내가 쉬지 말고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해줘서, 설거지를 해줘서, 그렇다고 여행을 시켜줘서, 민크코트를 사줘서, 다이아를 사줘서. 그럼 얼굴이 빨개져, 안 빨개져요? 왜 빨개지냐면 이게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만 딱 차 있으니까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을 소리소리 지르고 싸우면은 한 시간 동안 여기 산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면 여기가 무슨 병이 드느냐면 화병이 드는 거. 그래서 드는 병이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숨을 쉬고 싸워야 되는 거.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당신이 말해 쉬지 마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설거지를 해줬어, 그렇다고 외식을 시켜줬어. 그렇다고 나 민크코트를 사줬어, 아니면 다이아를 사줬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시집 와서 고생만 했지. 그렇다고 내가 하느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태어난 나자렛을 보내줬어, 갈릴레아를 보내줬어, 나 이 집에서 종처럼 일만 했는데 당신 뭐가 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래? 이렇게 숨을 쉬고 싸우면은요, 절대 남편한테 귀싸대기 안 맞아요. 남편이요, 차분히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흥분을 끌어올리면서 얘기하면 사람 감정이 격해져갖고 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면은 심호흡을 열 번만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어라. 두 번째,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걸어라. 걷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때 묵주를 들고 나와서 동네 한 바퀴만 돌면은요, 알아서 마음이 정리가 돼요. 해결책도 알아서 나와요. 2시간, 3시간만 걸으면은요, 완전히 차분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 무조건. 떠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콤포스텔라라고 스페인의 야고보 성인 무덤 가는 800km,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게 왜 인기가 좋으냐면은 그 걸으면서 사람이 치유가 다 되고 마음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건강에도 좋지만은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화가 나면 어떻게? 걸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큰 숙제가 있다, 내 인생에 큰 숙제가 있다 그러면은 도보 성지순례를 하세요. 도보 성지순례를. 저는 우리 교우들이랑 이 세남터에서부터 미리내까지 전체 교우가 밤 8시면 모여갖고 새벽 3시, 4시까지 저 미리내까지 걸었어요.
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을 걸었는데 그 한 4,500명 되는 교우들이 나한테 체험,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허리 아프던 사람은 허리 다 낫고 위장 아프던 사람은 위장 다 낫고 마음 복잡한 사람 마음 정리되고 사업이 막 안 돼갖고 괴로워하던 사람은 빛을 보고 걷는 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 세남터서부터 걸으세요. 세남터 우리 김대건 신부님 시신 모시고 미리네까지 원선쇼 할아버지가 그때는 청년이었지만 갔잖아요. 그 생각하고 걸으면은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걸어라. 그 다음에 화가 나면 화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잘 먹어라. 이게 먹는 게 화를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스턴트 음식 그렇죠? 이거 잘못 먹으면요 다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요 화냅니다. 여러분들 사슴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안 싸납죠? 사자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싸납죠? 사자 뭐 먹어요? 고기 먹죠? 사슴 뭐 먹어요? 풀 먹죠? 내 아들이 나한테 덤비는데 막 리모컨 던지고 막 자기 막 방문 부시고 그러면은요 애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걔를 뭘 먹이냐면 6개월 동안 풀만 먹여보세요.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게 화가 너무 많아요. 급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달걀을 예를 드릴게요. 달걀을 여러분들 닭들 어떻게 달걀을 낳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보통 드시는 닭들 다 가둬놓고 하죠? 재웁니까 안 재웁니까? 안 재우죠? 재우지도 않죠. 공간이 조금 안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옆에 닭 막 쫍니다. 부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리를 잘라요. 못 쪼개. 그런 닭들이 놓는 달걀은 화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자연적이지 않은 음식들이 반자연적인 음식들을 우리가 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 닭들은 한 내가 300마리 키우는데 막 날아다니면서 놓는 알들은 벌써 향이 좋아요. 딱 깨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그런데 일반 그 시중에서 이렇게 사는 닭들은 막 약간 좀 비리고 이런 냄새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도 커피 많이 먹으면 막 심장 두근두근 거려요 안 거려요? 그런 상태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번째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려면은 이게 음양의 조화,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 인생을. 하느님이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쉬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일하고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쉬어. 하느님이 태양도 동그랗고 달도 동그랗고 산도 동그랗고 사람 머리도 동그랗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동그랗게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창에 내가 생태마을에서는 운전하고 읍내에 나가면은 한 번도 빵빵거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서울만 딱 오면은 여긴 다 네모나고 삐죽해. 그러니까 네모나고 삐죽한 거 보는 사람들 딱 1초만 늦게 출발해도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남녀 뭐 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우리 생태마을 같은데 1년에 일주일씩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쉬고 가면은 영혼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이 60 드신 분들 60년 일했으면 나머지 인생은 즐거워야 돼 안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음양의 조화를 잘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화가 안 나는 최고 좋은 길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절대 화 안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대장암으로 온몸에 퍼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자매님이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죽기 일주일 전에 나를 딱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 나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남편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왜 안 미안하냐면 남편 평생 집 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안 미안하대. 왜? 대학까지 자기가 이 빌딩 청소해갖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한테 미안하대. 자기는 이 47년을 살면서 한 번도 고생만 했지 자기 맛있는 고기를 사준 적도 없고 자기한테 예쁜 옷을 해입힌 적도 없고 좋은데 구경시켜준 적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가 떨컥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는데
너무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승질은 승질대로 부리고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있으면 사주세요. 그렇죠? 예쁜 옷 있으면 사 입히고, 여러분한테 좋은 데 있으면 구경도 좀 시켜주고. 저는 저한테 잘해줍니다. 왜 잘해주느냐 하면은, 나는 본당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본당 총회장님도 없고 부회장님도 없고 성무회장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고기 먹고 싶으면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난 내가 사줘요. 베네딕토, 고기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오늘 사줄게. 난 내가 데려와서 내가 사줘, 나한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섭섭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누가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시어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예.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품이 훌륭하면서도 나와 잘 맞는 인연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라. 삶이란 목적지를 모르는 넓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품이 좋은 사람들을 배에 많이 태우고 나쁜 자들은 내리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한 목적지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가까이 해야 하는 좋은 사람을 어떻게 가려내야 할까?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를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책임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책임의식의 유무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짓는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파악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현명하게 구분하여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큰 일을 함께해도 성공할 수 있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실수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잘못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뉘우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된다. 그러나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모두 무기가 된다. 반성하지 않는 자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거나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자다. 이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고 자기방어의 혈안이 된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분노로 인해 인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재물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으며 의심으로 이성이 마비되지도 않는다. 자신의 내면을 반성하는 연습이 잘 된 사람은 삶의 지혜가 깊어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옳고 그름의 풀이가 현명해진다. 자기 반성은 성장의 원천이자 원동력이다. 스스로의 상황과 행동을 객관화시켜 조망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성숙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한다. 그러니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라. 올바르게 배운 사람을 곁에 두어라. 환경이 노예가 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박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용감하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배운 사람이다.
두려움과 공포에 굴하지 않고 도전에 맞서 위험을 감수한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일에 열려 있으며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올바르게 처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자신이 선택한 길에 자신의 의지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성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잘 통제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다. 쾌락과 편안함을 얻는 것보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불편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도 묵묵히 나아간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자연은 인간에게 한 개의 혀와 두 개의 귀를 주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들을 줄 아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현자의 입은 마음 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입 안에 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는 가식적인 맞장구를 치며 듣는 채 하기에 바쁘다. 돈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듣는다.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쌓아가거나 우정을 나눌 수 없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을 듣는 것만큼이나 말하는 사람과 동일한 심정으로 대화에 임한다.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재빨리 알아차린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진 현명한 사람을 곁에 두어라. 지혜가 부유한 사람을 가까이 해라.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사람은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 지혜로운 자는 사명으로 살지만 어리석은 자는 욕심으로 산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을 내다가 죄를 짓고 불행해진다.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쾌락을 생각한다.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덕목이다. 지혜가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스스로의 지식을 시험에 들게 하여 자신을 성찰한다. 그래서 삶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과신하지도 않는다. 슬기로운 자와 가까이 하면 자연스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술을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과 어울려라. 술은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다. 그러나 그 작은 술잔에 빠져 죽은 자가 물에 빠져 죽은 자보다 훨씬 많다. 술자리에서 과도한 언행을 하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통제력을 잃는 사람은 멀리하라. 식물도 필요한 양만큼의 물만 공급받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신께서 폭우를 퍼붓는다면 식물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할 것이다. 술이 입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니 술을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사람과 어울려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술을 즐길 때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역시 유지하기 위함이다. 술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의 손실을 당할 이유가 없고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병에 걸릴 것을 걱정하거나 악평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만나라. 부자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만족하라. 그러면 맨땅 위에 누워서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면 어디에 있든지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만족하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얽매이지 않는다. 삶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는 내 마음속에 탐욕을 자라게 한다.
온전히 나의 삶에 전념할 때야말로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자신이 현명하다고 떠드는 이들은 실제로는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면 무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가능성조차 없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자다. 이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배우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쓸데없는 데 자존심을 세우고 싸움에서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린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거나 단순한 사람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면서 배움이 가능한 현명한 사람이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솔직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나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고 그와 함께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나의 부족함을 말해주고 꾸짖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된다. 나에게 아첨하고 칭찬만 하는 자는 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쓴소리는 누구나 할 수 없다. 듣기에 거슬리지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천금보다 귀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쓴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상하는 게 싫어서 쓴소리를 무시하면 그만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친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듣기 거북해도 진실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성장시킨다. 당장은 화나지만 지난 일을 돌아보고 다시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충고와 지적에 대한 내성이 약해진다. 쓴소리를 들으면 불편하고 무의식적으로 듣기 좋게 포장된 말에만 끌린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해주는 조언을 잘 구별하여 실천하라. 훌륭한 친구란 젊은이는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노인의 부족한 행동력을 보충해주며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성격이 좋고 인상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과 별 의심 없이 가까워진다. 우리는 매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인연을 맺는다. 외롭다는 이유로 마음을 주고 동료라는 이유로 마음을 준다. 또는 내게 없는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아무나에게 마음을 내준다. 그러다 숨겨졌던 상대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면 아차하며 후회하고 배신감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이미 가까워진 사이를 깨뜨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좋은 인간관계는 시작이 좋은 관계가 아니라 끝이 좋은 관계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출발했어도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상처만 남고 악연으로 끝나게 된다. 한 사람이 맺고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한계가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맺고 있는 독이 되는 관계를 버리고 빈자리를 만들어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라.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으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이 온다. 인간관계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맞으며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그러고 싶지만은 않지만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다그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아이에게 말을 아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스무 살이 되기 전에 혼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이것만 해줘도 아이는 자기 삶의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없으면 아무리 직업이 좋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이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를 챙길 수 있게 믿고 기다려주세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늘 야단맞고 커온 아이들은 부모에게 야단맞은 것이 싫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식도 똑같아집니다. 내 자식이 나처럼 되지 않도록 키우려면 먼저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내가 못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지만 그래도 나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못난이라 생각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을 다그쳤구나.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미 행한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화근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지껏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아이들 문제만큼은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탑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보탬을 줄 수 있을까요? 내 부모로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할 게 없으면 없는 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면 자녀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자녀는 자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20살 넘었으면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추가로 하는 일입니다. 추가로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부모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잔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안 이루어지십니다.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좀 더 해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에만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 속에서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녀는 자녀 인생, 나는 내 인생이다 하면서 웃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집 아이들과 저희 아이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좋은 마음으로 다른 가정과 교류하였는데요. 갈수록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결은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애들이 상처받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다른 집 아이들과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를 하면 본인이 점점 초라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다 온전한 겁니다. 큰 돌은 큰 대로, 작은 돌은 작은 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온전합니다. 자꾸 비교해서 누가 키가 크냐, 누가 수학을 잘하냐, 이렇게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것은 낫고 어떤 것은 부족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자기가 조금 나으면 잘난 척하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해바라기와 봉숭아를 비교하면서 왜 너는 꽃이 이리 작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남들과 비교하면 스스로에게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만 생길 뿐입니다. 주변 사람이 잘나면 좋지, 못난 것은 뭐가 좋겠습니까? 못나면 내가 하나라도 더 나눠줘야 합니다. 잘난 친구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또 못난 친구라도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살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이 비교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훨씬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자식이 부모인 저를 너무 싫어합니다. 아이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지금 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이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도 아이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회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서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본인 의사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한 인격체로 본인이 싫고 좋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행동을 부모라는 관점에서 부모가 얘기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딜 감히 나와 대화를 거부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해보고 싶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이야기 나누면 되고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즉 자식을 중심으로 관점을 잡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사이가 좋고 싶은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 요구를 들어라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아무리 내가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 아이를 만나러 가야 하고요. 아이가 싫다고 하면 바로 옆집에 있고 내가 애간장이 타더라도 아이를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모두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남녀간에 집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념적으로 남녀간에는 그러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 상대가 자식이든 부모이든 자유입니다.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힘들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상대가 그 울타리 안에만 있기를 바라니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자유인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 나이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자꾸 간섭하게 됩니다.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가 억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정신에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데 목구멍에 딱 걸려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무의식이 발동합니다. 옛날에 마음에 맺혔던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취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평소에 마음이 억압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리 억압은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힘듦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했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린 시절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먹거나 술주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제가 있을 경우 부모가 자녀 둘 다 똑같이 대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줘놓고 지금 와서 자녀의 삐뚤어진 행동이 자녀의 잘못인 것처럼 대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잔소리를 해봐야 자신 입만 아플 뿐이고 갈등만 생깁니다. 성인이 되어서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키울 때 억압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공감해야 합니다. 내가 잘 키우려고 잔소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다. 여기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지는 이야기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는 모두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혼한 사람도 행복해야 하고 말썽부리는 아이가 있는 부모도 행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사는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는 제가 황토집을 전해서 암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벌써 한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에 우리 집에 암 환자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5월달경에 오셨는데 완전히 얼굴이 새카마신 분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간까지 다 암이 전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신부님 마지막으로 황토집이 좋아서 왔노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좀 살려달라고 내가 무슨 재주로 살려줘요 제가 그래서 좀 우리 집에 내가 행복론 강의라니까 행복론 강의 좀 들으라고 근데 마침 그때 암 환자들이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 환자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10분이 다 웃는데 그 자매는 안 웃는 거예요. 왜 안 웃느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 강의가 재밌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2시간 내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내가 자매님을 불러서 자매님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자매님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자매님 지금 근심 걱정은 3개월에 죽는다는 거 걱정을 하는데 3개월에 죽을지 3년 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하루를 즐겁게 살면 된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느님이 먹여준다. 솔로몬도 들에 핀 나리꽃처럼 영화롭게 입지 못했다.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오늘 수고는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일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막 자매님한테 혼을 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틀 동안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 나한테 혼나갖고 나한테 위로받을 줄 알았더니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이제까지 하느님의 5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기도 시간 모자랐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부터 이 자매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웃고 막 그 동료 환자들하고도 산책 다니면서 웃고. 사람이 웃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얼굴은 까맣게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항암을 하러 여기 암센터로 왔어요. 항암을 뭐 거의 5년 동안 암하고 투병을 했으니까 항암을 이제 한다고 10일 있다가 온다는 자매가 가자마자 6일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그러니까 신부님 자기가 5년 동안 항암을 하는 동안 정말로 매번 토하고 매번 울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이번에 가서 항암을 했는데 안 토했대는 거예요. 안 아팠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내가 하느님한테 매번 감사했대.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아프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토하게 해주셔서. 계속. 그리고 6일 만에 내가 살 때는 평창이다. 그리고 평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끝나자마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후배 암 환자들이 오면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가 데리고 다니면서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자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은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아이들이 환경 교육을 받으러 한 4천 명 정도 와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사실은 다 집으로 보내요. 그 자매도 이제 전라도 순천 분인데 가시라고 가셨다가 방학 끝나면 오라고. 자기는 안 간다는 거. 내가 살 때가 여긴데 어딜 가냐고. 그래도 갔다가 오시라고. 그리고 자매님 이하 암 걸리신 분들 다 집으로 보냈어요. 8월 달이 되면은 전에는 밀린 강의가 많아갖고 여름방학 끝나면 전국으로 강의 다니냐고 정신이 없죠. 암 환자들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어요. 그 자매를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제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달이 됐는데 형제님이 전화를 하셔서 베드로인데 신부님 저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때 전화한 거는 이제 이미 세상 부인이 떠나갖고 이제 장례 치르고 사모하고 49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이 나서 대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이제 돌아가셨고 다 장례 끝났고 어디다 모셨고 그래서 신부님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 어떻게 됐느냐고 나는 이제 어디다 묻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 형제님이 신부님 우리 마누라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서울에 가서 그 암 저기 뭐야 그 방사능 치료하려고 갔는데 그 암세포를 검사를 했는데 신부님 글쎄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물론 또 하느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하느님이 불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불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 미국에서 어떤 박사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죽으면은 죽었다가 나도 이제 그 본당 사목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거의 똑같아요. 딱 죽을 때 그냥 터널 같은데 빛을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전생애가 다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분들 병자성사 해보면서도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축하한다고. 근데 산책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예. 그래갖고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우리 집에 이제 은퇴 신부님들이 자주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은퇴 신부님들 장어를 사드린다고 내 차에 모시고 가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젊은 여자야. 신부님, 84살 먹은 신부님, 73살 먹은 신부님을 내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번호야. 근데 저쪽에서 너무 이쁘고 젊은 여자가 신부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 줄 어떻게 알아. 목소리 너무 이뻐. 그래서 아 실례하지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섭섭해요. 제 목소리를 벌써 잊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 마리아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자매야. 아니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이뻤느냐고 입만 말만 하면 울음을 물었거든요. 신부님 나 죽으면 안 돼요 이랬던 자매인데 이렇게 밝은 목소리냐고. 아 신부님 제가 요즘 너무 건강이 좋아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재작년 5월 달에 내가 전라도 여수에 강의를 갔는데 문수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 자매가 순천에서 온 거예요. 갓김치를 담아서.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 뭐가 행복하냐고 하니까 드디어 파마를 했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 꿈은 파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자매가 이뻐요. 되게 암 걸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뻐요. 암 걸린 사람들이 왜 이쁜지 알아요? 이쁘니까 승질을 못 내잖아요. 이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다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다 참고 그게 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사느냐고. 참 예쁘게 생겼어. 그 많은 분들 중에 딱 마리아 자매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몰라보더라고. 얼굴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나를 끌어안으면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매는 딱 끌어안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꽉 차있는 거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는 분이 지금 3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다가 살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늘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 신부님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나.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화가 나요? 남편, 아내, 자식들 때문에 화가 나죠. 이 자식들하고 관계를 보면은 자식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화나면 자식들한테 뭐라고 폭언을 쏟아붓느냐면은 다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어 그러죠?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화로 키우면 그 화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용산 전자랜드에 내 후배 신부가 전축을 산다고 해서 전축사로 갔어요. 그때 2월 15일경이었어요. 졸업 시즌이었어요. 전축을 사러 갔는데 그날 아마 아들이 이제 졸업을 했나 봐. 중학교를. 그래갖고 컴퓨터를 사준다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엄마는 100만 원을 들고 나오고 아들은 그 컴퓨터 앞에서 1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자꾸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엄마하고 하니까 엄마가 슬슬 열받는 거지. 아들이 그냥 100만 원짜리 사면 좋은데 150만 원짜리 자꾸 산다고 우기니까 엄마가 너무 열받으니까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들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쫙 소리가 났어요. 난 전축 사다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때린 거 엄마가. 그래갖고 내가 그 모자가 하는 게 하도 신기해서 전축 사는 걸 관두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나.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잃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지금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그러지 말고 아줌마라고 불러. 내 말 그렇게 안 들을 거면 아줌마라고 불러. 나 지금부터 네 엄마 아니야. 얘가 그냥 귀싸대기를 맞고 얼마나 창피해.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막 울더라고 얘가. 그런데 막 울더니 계단에서 막 울더니 얘가 착한 애예요. 막 한참 생각했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미안해 내가 100만 원짜리 샀게. 분명히 그랬거든 아들은. 근데 엄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야. 그러니까 엄마가 웬만한 엄마는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마음을 돌려줘서 그리고 내가 때린 거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엄마는 완전히 이게 정신이 나간 엄마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의 새끼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왜 자꾸 엄마라고 부르느냐고. 여러분 그 아이가 그날 컴퓨터 얻어갖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가 엄마가 컴퓨터 사준 거 생각할까요? 귀싸대기 맞은 거 생각할까요?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컴퓨터 봐 아무 생각 안 해. 때린 것만 생각나요. 그런데 부모는 참 이상해요. 자식한테 때린 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맞은 것만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나중에 만나면은 이게 영 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자식들이 화가 나갖고 만약에 내가 때렸다 늙어서 호강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며칠 전에 중국에서 한 엄마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막 발로 차고 막 때리는 거 보셨죠? 저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 화로 키우면요 걘 나중에 그 엄마한테 화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식들한테 많이 더 화가 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 공부 안 하고 딴짓 한다고 사춘기 때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더욱이 눈 동그랗게 뜨고 부모한테 덤비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그냥 문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으면은 속에서 불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라면서 사춘기 때는 그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춘기 때는 방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춘기 때는 자기가 방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은 권리예요. 방황하는 게 혼란스러운 게. 근데 엄마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 내가 좀 마음이 산란하고 그냥 몸도 막 변하고 그냥 정신도 이상하고 여자 보면 가슴이 흥분되고 막 그래갖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갖고 그냥 마음이 산란하고 오늘은 학교를 하루 접고 명동에서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다. 학교를 하루 안 갔어. 학교 선생님 엄마한테 애가 학교 안 왔다고 그냥 찾아보니까 명동에서 그냥 애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엄마 미치는 거죠. 엄마 뭐라 그래? 예, 너 방황은 나중에 지금 공부하고 방황을 엄마가 명동에서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얘는 방황할 자격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요 부모를 마귀로 보는 거야. 마귀로 자기를 괴롭히는 마귀로 보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욕심만 포기하면요 자식들하고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 자식이 몸으로 살 놈인지 머리로 살 놈인지 빨리 판단해야 돼요. 우리 집에 이것도 한 3년 전 얘긴데 요셉이가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진 아이예요. 근데 그냥 대학을 떨어진 지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치는 거지. 애를 보면 대학도 안 들어갔지 새벽 4시까지 컴퓨터 게임하지 낮에는 1시에 일어나지 그냥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강원도 평창에. 근데 살이 얼마나 쪘는지 애가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눈이 살이 쪄갖고 이 눈두덩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우리 애가 문제라고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내가 애를 보니까 이 눈두덩이 찢어진 눈두덩 사이로 개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애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애는 근데 애가 살이 얼마나 쪘는지 100kg인지 110kg인지 120kg인지 130kg인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생태마을의 저울은 100kg까지 밖에 재는 게 없거든. 올라가면 막 뱅글뱅글 도는 거야 저울이. 그래서 내가 고추 빨 때 방앗간에 나갈 때 달아봐라 그래서 달아봐. 그랬더니 얘가 몇 킬로가 나냐? 130킬로가 나서 130킬로. 그래갖고 일단은 하여튼 놔두고 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엄만 갔어요. 엄만 가고 근데 애가 참 건강한 애예요. 정신도 맑은 애이고 부모 입장에서 문제인데 내 눈에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너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래갖고 이제 다 큰 애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관리장한테 물어봤어요. 걔 어떠냐고 요셉이. 그랬더니 관리장이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문제라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 생태마을의 관리장은 넘버원이라는 거.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일을 잘하냐 하니까 애가 힘이 좋아갖고 물건도 잘 게으름을 안 핀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여러분들 얘가 몸으로 살래요? 머리로 살래요? 몸으로 살래죠? 몸으로 살래를 머리로 살라고 그러면 얘가 머리가 돌 것 같아 안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살지 머리로 살지 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애가 너무 괜찮으니까 6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앞에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래프팅을 합니다. 그래서 래프팅 가이드를 자격증을 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래프팅 가이드 팀장이 신부님 다른 아이는 다 따도 얘는 못 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 자격증 체육학과 아이들이 따는 거거든요. 배를 뒤집었다가 폈다가 강물에 뛰어들어갔다가 강물에 또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130kg짜리가 강물에 한번 빠지면 그만이지 어떻게 자격증을 땁니까? 그래도 우리가 협회 사람들하고 잘 아니까 좀 어떻게 좀 따게 좀 해라. 그래갖고 가이드를 자격증을 보냈는데 얘가 금요일날 따갖고 왔어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땄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비가 오지 않아갖고 배가 강바닥에 단 거야.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자격증을 따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이드를 하는데 인기가 최고예요. 최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9월 달에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아들이 130kg짜리니까 116kg가 된 거야. 살이 홀쭉 빠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공부하러.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우리 집에 4년 동안 일하면은요 돈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일하면 돈 주거든요. 그럼 그 돈 모아갖고 사업을 해도 얘는 잘한 애예요. 꼭 공부로 승부 걸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신부님 우리 애가 몸으로 살랜지 머리로 살랜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놈들은요 다 몸으로 살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애들은 다 몸으로 살 애들이야. 독일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갈릅니다. 대학 들어가래 아니면 기술 배우래. 그래갖고 갈러도 학교 선생님이 갈러놔도 우리 애가 왜 이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따지는 부모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은 그게 내 아이가 몸으로 살고 손으로 기술로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살도록 도와준대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 내가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한테 강의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연수원에 가서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면 지금 학부형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이 아이들의 한 25% 정도밖에 안 된대요.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애들도 많지 않고. 미국은 뉴욕 잘 사는 데가 대학 졸업하는 비율이 60%예요. 60%.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지금 입학하는 게 몇 프로냐면 92%예요. 아무나 다 대학 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러니까 독일은 몸으로 살 애들이 75%야. 그렇죠? 그다음 미국은 몸으로 살 애들이 40에서 50%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92%가 대학, 미국은 또 미국이나 캐나다는 60%가 대학에 들어가도 졸업하는 건 그중에 반밖에 못해요. 다 졸업 못해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니까 입학은 물어봐도 졸업은 물어보는 게 아니래요. 졸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2%가 들어가면 92% 거의 다 졸업을 하는 거야. 우리는 몸으로 살 애들이 8%밖에 안 돼. 머리로 살 애들이 92%고. 공장에, 농장에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92% 중에 취직을 다 합니까? 40-50%밖에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40%는요 한량으로 남는 거예요. 취직도 못하고. 그럼 그거 그 자식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불이 나죠?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머리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몸 쪽으로 가자. 그래갖고 농사를 가르치든지 기술을 가르치면은 걔 벌써 취직해갖고 일했을 거예요. 근데 다 우리의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아이도 망가뜨리고 부모도 망가지고 그래갖고 돈 쏟아냈느냐고 노후 대책 연금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 국민이 그냥 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이 교육제도가 화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자식 때문에 화나죠. 그런데 이 부부라도 서로 사이가 좋으면은 좋은데 엄마들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남편한테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남편이 외로운지 힘든지도 몰라요. 근데 자식들은 부부가 막 사랑스럽고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부모를 본 자식들은요, 안정스럽게 자란대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막 이러는 자식들은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부는 안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부부는 한 번도 부부 싸움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이 뭐 술 먹자고, 고등학교 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갖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뭐 어떻게 부부가 싸우느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나는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집에 붙어 있은 적 있어야지 그걸 보는 거 아니냐. 어쨌거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참 불쌍해요. 돈은 죽어라 벌지만 그 돈을 마음 느긋하게 써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식들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 되다 보면은 30에 결혼해서 시집 장가 갈 때까지 60대까지 노예같이 사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이에요. 이 남자들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남편들을 신경 한번 써줘 봤어요. 정말로 정말 남편 정말 정말로 남편을 왕대접 해줘봤느냐고.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만 원 주는 사람 있어요? 길 가는 남자가 당신 예쁘다고 만 원 주는 남자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편은 그냥 한 달에 뼈가 빠지게 벌어갖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감사는 안 하고 뭘 뭐 그냥 남의 김치찌개도 그냥 제 돈 하나면 그냥 못 끓이고 그냥 자식이라고 있는 거 학원 다니다 보면은 밤 12시에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고는 있지만은 다정한 자식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또 사춘기만 되면 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부드럽게 합니까? 반항하고 틱틱거리고 그러면은요, 우리 남자들은 갈 데가 없는 거. 그래서 40대 남자들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데 우리나라 여자보다 몇 배가 많이 죽느냐면 3배가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40대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외로운 거죠.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야. 난 우리나라 여자들도 불쌍해. 이게 다 교육 때문에 그래. 교육 때문에. 자식이 막 사춘기 때 막 생 난리를 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몇 살이 될까요? 45, 50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식은 사춘기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갱년기야.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돌봄이 필요한 나이예요. 막 피부 처져요? 안 처져요? 눈두덩 처져요? 안 처져요? 눈가 처져요? 안 처져요? 볼 처져요? 안 처져요? 이가 처져요? 안 처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지는 거 거울에 이렇게 보고 앉아있으면 어떤 얼굴이 되냐면 이런 얼굴이 돼요. 사람은요, 눈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고 입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이 되면은 이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할 때 어떻게 연필 막 위로 그리잖아, 이렇게. 근데 50이 되면 연필로 그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끝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갱년기의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 번뇌 뒤로 하고 감추고 희생합니다. 묻어두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지금 뭐 생리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냥 정신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러분들. 갱년기 시작되면은. 그렇죠? 지갑은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 참 많죠. 그러니까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더욱이 50이 되면은 뭐에 걸리느냐 하면 빈둥지 증후군에 걸려요. 자식 공부하러 나가고, 그렇죠? 남편 돈 벌러 나가고, 자기는 50 되면은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자기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봐도 화가 나고 몸에는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고 힘은 흘러 넘치고 그러니까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넘은 여자 중에 여자 같은 여자는 없고 전부 다 깡패 같은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50 넘은. 그래서 나는 이 부부들 보면은 참 재미난 게 성당에서 내가 보면 얼굴도 예쁘고 정말로 상냥해요. 아, 음식 반찬도 맛있게 하고 그럼 남편하고 술 한잔하면서 형제님 행복하다고 저렇게 이쁘고 상냥하고 괜찮은 여자랑 살아서 정말로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부러우세요? 아우 너무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하고도의 애정을 쌓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꽉 차 있으니까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우리 사회 안에서 막 서로 죽이고 뭐 내다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화가 나면은 어떻게 이 화를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화를 다루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면 예수님만 보면 돼요. 우리가 인생이 답답할 때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당시 2000년 전에 여자가 가늠을 했다. 이건 당시 중동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돌로 쳐서 그 여자가 돌에 맞아갖고 쓰러져갖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여요. 이번에도 중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진을 보니까 진짜 돌 무덤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그 이번에 이 중동에서 그런 분은 남자하고 팔짱 끼고 나갔는지 그냥 외출했다고 그거 이유 하나로 그 처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어. 중동에서 이 여자들은요 다 싸고 다녀요. 싸고 다녀요. 그만큼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간음을 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화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 여자는 여러분들 예뻤겠어요 안 예뻤겠어요? 예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간음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여자 몸매는 어땠을 것 같아요? S라인에 S라인. 이게 벤지 엉덩이인지 구분도 안 되는 여자고 간음할 수가 없어요. 예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대낮에 간음하다가 붙잡혔다. 남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막 눈이 뒤집어져갖고 예수님은 안 그래도 예수님한테 별렀어요. 왜? 요한복음 7장에 귀에만 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 사건이 8장에 일어나요. 8장에. 그러니까 모두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분하고 율법 1.1획도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패댕기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여자 간음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너무너무 흥분해 있는 거야.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눈이 확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셔요. 흥분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막 싸워. 내가 만리로 들어갔어. 만리로 들어갔고 만리로 들어가면 나중에 흥분한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면 나중에 몇 명이 싸워요? 세 명이 싸워요.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 예수님 딱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해 있어. 그러니까 상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꾸도 안 하고 바닥에다 뭘 쓰세요. 땅바닥에 뭘 쓰세요. 참 위대한 행동이죠. 흥분을 가라앉을 때까지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저는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는 본당 신부를 10년 동안 했는데 다행히 한 번도 뭐 교우들끼리 뭐 서로 싸워갖고 패가 갈린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음에 이제 한번 본당에 나가면 주교님한테 가서 꼭 부탁하고 싶어요. 주교님한테 난 어떤 본당에 나가고 싶냐고 부탁을 하고 싶냐면은 성당이 두 패로 나눠져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나 보내달라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뭘 하고 싶으냐면은 내가 이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발령받아 갔단 말이야.
딱 발령받아 가면은 양쪽 회장들이 딱 올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저치들이 우리 성당 돈 다 빼먹었다고. 또 이쪽 회장들은 저치들이 우리 성당 분위기 다 깬다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흥분이 돼갖고 오면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제관 방바닥에 뭘 써보고 싶어. 나 그거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남편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남편이 흥분돼갖고 너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대하느냐 그래갖고 싸우자고 문을 열고 딱 들어와갖고 딱 봤는데 남편이 흥분을 했어. 눈동자를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그러면은 부인이 그래 나도 할 얘기가 많다 해보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우고 귀싸대게 맞게 돼 있어요. 왜? 말로 싸우면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남자는. 왜냐하면 여자는 하루에 2만 5천 마디를 하고 남자는 하루에 1만 5천 마디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운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서 수녀님을 이긴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흥분해갖고 딱 나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대꾸하지 말고 방바닥에 뭘 쓰세요. 뭐 할 때까지? 남편 흥분 가라앉을 때까지.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다른 뭐 아주 신학교 있을 때 뭐 많이 배웠죠. 뭘 쓰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뭐 별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흥분은 가라앉고 사건만 남은 거야. 사건. 그래갖고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은 상태.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나도 열만 심으면요 웬만하면 흥분이 가라앉아요. 그 열을 못 쉬어서 흥분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음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제 흥분이 가라앉은 것 같아. 그러니까 딱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기가 막히세요. 다시 땅바닥에 뭘 쓰세요. 이게 뭐냐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여러분들 만약에 자식을 막 혼냈어. 너 한 번만 더 게임하면 엄마가 저 컴퓨터 부셔버린다고. 그리고 너 문 열어놔. 그리고 문 열어놓고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아들은 게임 하나 안 하나 한쪽 눈은 게임 하나 안 하나 보고 한쪽 눈은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아들이 그 잘 받아들이겠어요? 더 욱하는 게 생겨요. 한 번 혼냈으면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땅바닥에 뭘 쓰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느냐 하면 다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고개 안 돌리시고. 그리고 다 떠났어.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 고개를 들어서 혼자 남은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여인아, 네 죄를 묻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 그들이 만약에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으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죄를 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여자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묻지 않겠다.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 사람을 용서합니다. 첫 번째 죽이자고 덤비는 바리사이들을 용서하고 간음한 이 여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나는 어기로 온 것이 아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당신까지 용서한 거야. 다시 말해서 흥분이 가라앉으면요 문제 해결은 다 돼요. 흥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흥분은 화는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숨을 잘 쉬어라. 이거는 모든 화를 조절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숨을 잘 쉬어라예요. 화가 나면은 숨이 가빠져요 안 가빠져요? 가빠지죠. 씩씩거린다 그러죠. 이게 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숨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었다 그래요? 숨을.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생명을 쉬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숨을 잘못 쉬면 생명을 잘못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숨은 어떻게
내 몸으로 들어와서 코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해서 이 위로 해서 그 다음에 단전 배꼽 아래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게 숨이에요. 그래갖고 온전히 산소 공급이 온 장기 안에 다 돼야 돼. 근데 화가 나면 여러분들 숨을 어디다 걸어놓고 쉬어요? 목에다 목줄에서 딱 걸어놓고 싸우잖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 내가 쉬지 말고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해줘서 설거지를 해줘서 그렇다고 여행을 시켜줘서 밍크 코트를 사줘서 다이아를 사줘서 그럼 얼굴이 빨개져 안 빨개져? 왜 빨개지느냐면 이게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만 딱 차 있으니까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을 소리소리 지르고 싸우면은 한 시간 동안 여기 산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면 여기가 무슨 병이 드느냐면 화병이 드는 거. 그래서 드는 병이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숨을 쉬고 싸워야 되는 거.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당신이 말이야 쉬지 마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설거지를 해줬어. 그렇다고 외식을 시켜줬어. 그렇다고 나 밍크코트를 사줬어. 아니면 다이아를 사줬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시집 와서 고생만 했지. 그렇다고 내가 하느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태어난 나자렛을 보내줬어. 갈릴레아를 보내줬어. 나 이 집에서 종처럼 일만 했는데 당신 뭐가 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래. 이렇게 숨을 쉬고 싸우면은요 절대 남편한테 귀싸대기 안 맞아요. 남편이요 차분히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흥분을 끌어올리면서 얘기하면 사람 감정이 격해져갖고 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면은 심호흡을 열 번만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어라. 두 번째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 걸어라. 걷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때 묵주를 들고 나와서 동네 한 바퀴만 돌면은요 알아서 마음이 정리가 돼요. 해결책도 알아서 나와요. 2시간, 3시간만 걸으면은요 완전히 차분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 무조건. 떠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콤포스텔라라고 스페인의 야고보 성인 무덤 가는 800km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게 왜 인기가 좋으냐면은 그 걸으면서 사람이 치유가 다 되고 마음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건강에도 좋지만은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화가 나면 어떻게 걸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큰 숙제가 있다, 내 인생에 큰 숙제가 있다 그러면은 도보 성지순례를 하세요. 도보 성지순례를. 저는 우리 교우들이랑 이 세남터에서부터 미리내까지 전체 교우가 밤 8시면 모여갖고 새벽 3시, 4시까지 저 미리내까지 걸었어요. 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을 걸었는데 그 한 4,500명 되는 교우들이 나한테 체험,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허리 아프던 사람은 허리 다 낫고 위장 아프던 사람은 위장 다 낫고 마음 복잡한 사람 마음 정리되고 사업이 막 안 돼갖고 괴로워하던 사람은 빛을 보고 걷는 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 세남터서부터 걸으세요. 세남터 우리 김대건 신부님 시신 모시고 미리내까지 원선쇼 할아버지가 그때는 청년이었지만 갔잖아요. 그 생각하고 걸으면은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걸어라. 그 다음에 화가 나면 화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잘 먹어라. 이게 먹는 게 화를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스턴트 음식 그렇죠? 이거 잘못 먹으면요 다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요 화냅니다. 여러분들 사슴 싸나와요 안 싸나와요? 안 싸납죠? 사자 싸나와요 안 싸나와요? 싸납죠? 사자 뭐 먹어요? 고기 먹죠? 사슴 뭐 먹어요? 풀 먹죠? 내 아들이 나한테 덤비는데 막 리모컨 던지고 막 자기 막 방문 부시고 그러면은요 애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걔를 뭘 먹이냐면 6개월 동안 풀만 먹여보세요.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게 화가 너무 많아요. 급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달걀을 예를 드릴게요. 달걀을 여러분들
닭들 어떻게 달걀을 낳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보통 드시는 닭들 다 가둬놓고 하죠? 재웁니까 안 재웁니까? 안 재우죠? 재우지도 않죠. 공간이 조그맣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옆에 닭 막 쫍니다. 부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리를 잘라요. 못 쪼개. 그런 닭들이 놓는 달걀은 화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자연적이지 않은 음식들이 반자연적인 음식들을 우리가 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 닭들은 한 내가 300마리 키우는데 막 날아다니면서 놓는 알들은 벌써 향이 좋아요. 딱 깨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그런데 일반 그 시중에서 이렇게 사는 닭들은 막 약간 좀 비리고 이런 냄새.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도 커피 많이 먹으면 막 심장 두근두근 거려요 안 거려요? 그런 상태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번째,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려면은 이게 음양의 조화,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 인생을. 하느님이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쉬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일하고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쉬어. 하느님이 태양도 동그랗고 달도 동그랗고 산도 동그랗고 사람 머리도 동그랗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동그랗게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창에 내가 생태마을에서는 운전하고 읍내에 나가면은 한 번도 빵빵거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서울만 딱 오면은 여긴 다 네모나고 삐죽해. 그러니까 네모나고 삐죽한 거 보는 사람들 딱 1초만 늦게 출발해도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남녀 뭐 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우리 생태마을 같은데 1년에 일주일씩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쉬고 가면은 영혼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이 60 드신 분들 60년 일했으면 나머지 인생은 즐거워야 돼 안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음양의 조화를 잘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화가 안 나는 최고 좋은 길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절대 화 안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대장암으로 온몸에 퍼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자매님이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죽기 일주일 전에 나를 딱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 나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남편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왜 안 미안해요? 남편 평생 집 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안 미안하대. 왜? 대학까지 자기가 이 빌딩 청소해갖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한테 미안하대. 자기는 이 47년을 살면서 한 번도 고생만 했지 자기 맛있는 고기를 사준 적도 없고 자기한테 예쁜 옷을 해입힌 적도 없고 좋은데 구경시켜준 적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가 떨컥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는데 너무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승질은 승질대로 부리고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있으면 사주세요. 그렇죠? 예쁜 옷 있으면 사 입히고 여러분한테 좋은 데 있으면 구경도 좀 시켜주고 저는 저한테 잘해줍니다. 왜 잘해주느냐 하면은 나는 본당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본당 총회장님도 없고 부회장님도 없고 성무회장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고기 먹고 싶으면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난 내가 사줘요. 베네딕토 고기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오늘 사줄게. 난 내가 데려와서 내가 사줘 나한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섭섭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누가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시어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예.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품이 훌륭하면서도 나와 잘 맞는 인연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라. 삶이란 목적지를 모르는 넓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품이 좋은 사람들을 배에 많이 태우고 나쁜 자들은 내리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한 목적지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가까이 해야 하는 좋은 사람을 어떻게 가려내야 할까?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를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책임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책임 의식의 유무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짓는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파악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현명하게 구분하여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큰 일을 함께해도 성공할 수 있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실수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잘못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뉘우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된다. 그러나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모두 무기가 된다. 반성하지 않는 자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거나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자다. 이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고 자기방어의 혈안이 된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분노로 인해 인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재물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으며 의심으로 이성이 마비되지도 않는다. 자신의 내면을 반성하는 연습이 잘 된 사람은 삶의 지혜가 깊어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옳고 그름의 풀이가 현명해진다. 자기 반성은 성장의 원천이자 원동력이다. 스스로의 상황과 행동을 객관화시켜 조망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성숙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한다. 그러니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라. 올바르게 배운 사람을 곁에 두어라. 환경이 노예가 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박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용감하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배운 사람이다. 두려움과 공포에 굴하지 않고 도전에 맞서 위험을 감수한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일에 열려 있으며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올바르게 처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자신이 선택한 길에 자신의 의지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성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잘 통제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다. 쾌락과 편안함을 얻는 것보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불편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도 묵묵히 나아간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자연은 인간에게 한 개의 혀와 두 개의 귀를 주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들을 줄 아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현자의 입은 마음 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입 안에 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는 가식적인 맞장구를 치며 듣는 채 하기에 바쁘다. 돈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듣는다.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쌓아가거나 우정을 나눌 수 없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을 듣는 것만큼이나 말하는 사람과 동일한 심정으로 대화에 임한다.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재빨리 알아차린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진 현명한 사람을 곁에 두어라. 지혜가 부유한 사람을 가까이 해라.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사람은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 지혜로운 자는 사명으로 살지만 어리석은 자는 욕심으로 산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을 내다가 죄를 짓고 불행해진다.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쾌락을 생각한다.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덕목이다. 지혜가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스스로의 지식을 시험에 들게 하여 자신을 성찰한다. 그래서 삶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과신하지도 않는다. 슬기로운 자와 가까이하면 자연스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술을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과 어울려라. 술은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다. 그러나 그 작은 술잔에 빠져 죽은 자가 물에 빠져 죽은 자보다 훨씬 많다. 술자리에서 과도한 언행을 하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통제력을 잃는 사람은 멀리하라. 식물도 필요한 양만큼의 물만 공급받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신께서 폭우를 퍼붓는다면 식물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할 것이다. 술이 입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니 술을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사람과 어울려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술을 즐길 때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역시 유지하기 위함이다. 술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의 손실을 당할 이유가 없고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병에 걸릴 것을 걱정하거나 악평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만나라. 부자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만족하라. 그러면 맨땅 위에 누워서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면 어디에 있든지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만족하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얽매이지 않는다. 삶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는 내 마음 속에 탐욕을 자라게 한다. 온전히 나의 삶에 전념할 때야말로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자신이 현명하다고 떠드는 이들은 실제로는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면 무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가능성조차 없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자다. 이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배우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쓸데없는 데에 자존심을 세우고 싸움에서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린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거나 단순한 사람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면서 배움이 가능한 현명한 사람이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솔직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나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고 그와 함께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나의 부족함을 말해주고 꾸짖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된다. 나에게 아첨하고 칭찬만 하는 자는 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쓴소리는 누구나 할 수 없다. 듣기에 거슬리지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천금보다 귀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쓴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상하는 게 싫어서 쓴소리를 무시하면 그만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친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듣기 거북해도 진실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성장시킨다. 당장은 화나지만 지난 일을 돌아보고 다시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충고와 지적에 대한 내성이 약해진다. 쓴소리를 들으면 불편하고 무의식적으로 듣기 좋게 포장된 말에만 끌린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해주는 조언을 잘 구별하여 실천하라. 훌륭한 친구란 젊은이는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노인의 부족한 행동력을 보충해주며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성격이 좋고 인상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과 별 의심 없이 가까워진다. 우리는 매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인연을 맺는다. 외롭다는 이유로 마음을 주고 동료라는 이유로 마음을 준다. 또는 내게 없는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아무나에게 마음을 내준다. 그러다 숨겨졌던 상대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면 아차하며 후회하고 배신감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이미 가까워진 사이를 깨뜨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좋은 인간관계는 시작이 좋은 관계가 아니라 끝이 좋은 관계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출발했어도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상처만 남고 악연으로 끝나게 된다. 한 사람이 맺고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한계가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맺고 있는 독이 되는 관계를 버리고 빈자리를 만들어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라.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으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이 온다. 인간관계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맞으며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그러고 싶지만은 않지만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다그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아이에게 말을 아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20살이 되기 전에 혼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이것만 해줘도 아이는 자기 삶의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없으면 아무리 직업이 좋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이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를 챙길 수 있게 믿고 기다려주세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늘 야단맞고 커온 아이들은 부모에게 야단맞은 것이 싫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식도 똑같아집니다. 내 자식이 나처럼 되지 않도록 키우려면 먼저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내가 못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지만 그래도 나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못난이라 생각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을 다그쳤구나.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미 행한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화근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지껏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아이들 문제만큼은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탑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보탬을 줄 수 있을까요? 내 부모로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할 게 없으면 없는 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면 자녀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자녀는 자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20살 넘었으면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추가로 하는 일입니다. 추가로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부모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잔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안 이루어지십니다.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좀 더 해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에만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 속에서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녀는 자녀 인생, 나는 내 인생이다 하면서 웃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집 아이들과 저희 아이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좋은 마음으로 다른 가정과 교류하였는데요. 갈수록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결은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애들이 상처받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다른 집 아이들과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를 하면 본인이 점점 초라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다 온전한 겁니다. 큰 돌은 큰 대로, 작은 돌은 작은 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온전합니다. 자꾸 비교해서 누가 키가 크냐? 누가 수학을 잘하냐? 이렇게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것은 낫고 어떤 것은 부족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자기가 조금 나으면 잘난 척하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해바라기와 봉숭아를 비교하면서 왜 너는 꽃이 이리 작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남들과 비교하면 스스로에게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만 생길 뿐입니다. 주변 사람이 잘나면 좋지, 못난 것은 뭐가 좋겠습니까? 못나면 내가 하나라도 더 나눠줘야 합니다. 잘난 친구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또 못난 친구라도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살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이 비교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훨씬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자식이 부모인 저를 너무 싫어합니다. 아이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지금 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이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도 아이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회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서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본인 의사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한 인격체로 본인이 싫고 좋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행동을 부모라는 관점에서 부모가 얘기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딜 감히 나와 대화를 거부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해보고 싶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이야기 나누면 되고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즉 자식을 중심으로 관점을 잡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사이가 좋고 싶은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 요구를 들어라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아무리 내가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 아이를 만나러 가야 하고요. 아이가 싫다고 하면 바로 옆집에 있고 내가 애간장이 타더라도 아이를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모두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남녀간에 집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념적으로 남녀간에는 그러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 상대가 자식이든 부모이든 자유입니다.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힘들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상대가 그 울타리 안에만 있기를 바라니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자유인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 나이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자꾸 간섭하게 됩니다.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가 억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정신에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데 목구멍에 딱 걸려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무의식이 발동합니다. 옛날에 마음에 맺혔던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취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평소에 마음이 억압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리 억압은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힘듦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했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린 시절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먹거나 술주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제가 있을 경우 부모가 자녀 둘 다 똑같이 대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줘놓고 지금 와서 자녀의 삐뚤어진 행동이 자녀의 잘못인 것처럼 대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잔소리를 해봐야 자신 입만 아플 뿐이고 갈등만 생깁니다. 성인이 되어서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키울 때 억압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공감해야 합니다. 내가 잘 키우려고 잔소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다. 여기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지는 이야기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는 모두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혼한 사람도 행복해야 하고 말썽부리는 아이가 있는 부모도 행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